하루 이틀 제기된 문제가 아닌데 저출산 문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또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인구 자연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도 제대로 키우기 힘든 세상에 자식 욕심 그만 내고 그저 이런 귀염둥이 하나만 낳아서 훌륭하게 키웁시다. 1980년대 80만 명대를 웃돌던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올해 20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지난 9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2.2%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출산 주 연령층인 30대 여성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점, 그리고 혼인이 늦어짐에 따라 첫째아 출산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데 사망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구 자연 증가분은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인구 자연 감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1인 가구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380만 가구 중 1인 가구는 34%에 달했는데 40년 만에 16배 많아진 겁니다. 이제는 10집 가운데 3집이 1인 가구라는 얘기입니다. 한편 주택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의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이사를 다니는 국내 이동 인구는 5개월 연속 늘었습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